가정박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도배 통장 참여자 115명을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. 청소년 자립도배 통장은 매달 저축액의 2배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최대 6년 적립 시 2,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콜센터에 접수된 가장 큰 민원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위기상담콜센터와 한라인을 통해 1,203명의 전화와 문자를 접수했고 이 중 833명을 지원했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과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일에는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과 만나 저출생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문제는 도정 전체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이 2021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도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.